안녕하세요. 트럼보 선생님 이건용입니다. 오늘은 지금 집인데요. 트럼보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북마크를 해놔가지고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을 이렇게 가보세요. 자, 트럼본은 서양악기이기 때문에 구글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이버는 아무래도 한국 내 자체적으로 대한민국 사이트들,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트럼본에 관한 정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구글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일단 구글에 들어가셔서 저는 일단 이렇게 북마크를 트럼본에 관한 걸 해놓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 한 8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인터내셔널 트럼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국제 트럼본 협회예요. 여기를 이렇게 가보세요. 이 국제 트럼본 협회에 가셔가지고 이 멤버십에 가셔서 멤버십을 하시면은 매 분기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잡지를 볼수 있거나 잡지 안에는 세계적으로 트럼본에 관련된 뭐 이벤트라든지 뭐 악기에 대한 것들, 뭐 새로 나온 음반들, 새로 나온 트럼본 작품들 등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여기를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언어 선택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영어를 못하시면 한국어로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한국어 볼까요? 이렇게. 뭐 말은 조금, 뭐, 알겠지만 그래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꼭한 학생이면은 이 회원의 등급을 볼게요. 자, 학생은 35불. 1년 동안 4만원 정도 되는 돈이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 집으로 이렇게 저널이 날라와요. 인터내셔널 트럼본 잡지가 날라와요. 그게 또 싫다, 더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E회원이라고 해서, 그 제가 말했던 저널이 집으로 안 오고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볼수 있는, 온라인상으로도 잡지가 나오거든요. 그 잡지를 보고 싶으면 25불, 30불, 그러니까 3만원 정도 되겠네요. 25불, 3만원 정도, 1년에 3만원. 자, 술한번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저같이 일반인들을 위한 거고, 뭐 이거는 나이로 이런 거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일생, 평생 회원. 한국 돈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90년 동안 할수 있는 거네요. 네. 뭐 이렇게 아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일반 정보, 국제 트럼본 축제 소개, 뭐 ITF 호스트, 진짜 엄청 많은 다양한 그 뉴스들과 다양한 것들을 알수 있거든요. 여기 뭐 콩쿨도 있어요. 콩쿨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보도자료, 음악도 여기서 주문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걸 작곡한 거를 뭐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할수 있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회원을 가입하셔가지고 얼마 안 하잖아요. 꼭 하셔가지고 이거 이상의 돈의 값어치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볼 때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히키스 뮤직 센터라고 해서 여기가 쉽게 해서 악보 파는 데요. 악보랑 그외 잡담, 뭐 별의별 거다 팔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음악 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음악 상점, 뭐 악보,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트럼본, 뭐 뮤트,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액세서리, 뭐 별의별 걸다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크게 뭐볼거 없고, 자 여기 브러스로 가세요. 브러스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는 트럼본이니까 트럼본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영어를 못하시겠다 그럼 구글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게 번역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영어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설명해 줄게요 간단하게. 자 알토 트럼본에 관련된 악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눌렀는데 자 알토 스터디 일종의 뭐 에튜드 간 연습곡 그다음에 액섭 오케스트라 액섭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알토 얼론 알토 혼자 하는 연주에 관련된 악보들 그다음에 알토 위드 피아노 피아노 반주가 있는 알토 음반 악보들 오르간이랑 하는 것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랑 하는 거 그다음에 앙상블이랑 같이 하는 뭐 챔버 뮤직이니까 이제 작은 소규모의 그 반주가 있는 알토 트럼본 할수 있는 거. 자, 그리고 테너 트럼본. 주니어 메서드. 이거는 이제 악기를 갓 시작한 아이들을 위한 좋은 뭐 책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게 쉬운 버전의 악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엄청 많아요.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은 뭐 일종의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관악부 방과후를 나간다 여기에서 보시고 필요한 악보를 사가지고 이걸 이용해도 돼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자 7불 95센트 그러니까 뭐한 만, 뭐, 쇼핑비까지, 그러니까 쇼핑, 그러니까 배송비까지 하면 한만 얼마 할 거예요. 15,000 안에는 살수 있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가격도. 자, 그 다음에 스터디 앤 에튜드. 뭐, 똑같아요. 저희가 뭐 연습할 수 있는 트럼본에 관련된.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엄청 많아요. 여기에 모든 트럼본에 관련된 것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엑서프 CD로 이렇게 CD로 파는 거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진짜 그 파트 실제 파트 악보 그다음에 트럼본에 관한 책들 트럼본 그러니까 금관악기에 대한 책들 그다음에 언컴퍼니드 솔로는 뭐냐면은 무반주 곡들 이거는 피아노랑 같이 하는 거 피아노 반주 오르간 반주 브라스 반주 타악기 반주, 일렉트릭, 전자음악의 반주가 있는 솔로, 그 다음에 하프, 밴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이거는 어컴파니먼트 CD는 뭐냐면은 만약에 피아노 반주만 녹음해 놓은 거예요. 뭐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반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도 아까 봤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오케스트랄 테스트 피스 해가지고 This is the matching CD setup. Book of the same name containing record for symphony orchestra extra. 아, 이거는 뭐냐면은 도이체 그라모폰 있죠. 그라모폰에 있는 그 음악을 오케스트라 액섭을 그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 부분들 있죠. 그거를 발췌해서 여기다 CD에 넣는 거래요. 그래서 뭐 지휘자는 카라얀이 있고 뭐 시노폴리고 있고 보헤미 있고 뭐 이런 뭐 다양한 그 지휘자가 하는 거. 이건 50불.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쭉 알려줄 건데 더 좋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자 여기 You play trombone CD accompaniment 여기에 보면은 8가지의 유명한 테너 트럼본 솔로 곡을 피아노 반주로 해놨대요. 그래서 뭐 다비드 트럼본 협주곡 그 다음에 길마 그다음에 뭐야 홀스트 듀엣 그 다음에 블루벨 그다음에 생상 카바틴의 힌데미 소나타, 듀틀렉스, 그리고 세르키 소나티나, 그다음에 슐레 이렇게 있다네요. 이 가격이 12불이에요. 그죠? 12불이면은 뭐 쇼핑 배송까지 해서 한
진짜 뭐 비싸야 뭐 2만 원 안에 산다는 건데 엄청 도움이 되겠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막 녹음을 하고 싶으나 엄청 도움이 되겠죠? 뭐 여기도 롱톤 어 컴퍼니 같은 이거는 이제 72분의 음악과 뭐 리듬, 톤 센터 뭐 이런 게 있다네요. 이게 드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있으나 없으나 좋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제가 따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네요. 그리고 뭐 챔버 반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테너 솔로 컬렉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로 트럼본 작품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무반주 된 거를 모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CD랑 같이 돼 있는 거, 그다음에 피아노, 그다음에 팝앤 락, 뭐 유명, 그다음에 쇼앤 무비, 뭐 재즈, 크리스마스, 세크릿 컬렉션은 뭐냐면 종교, 그러니까 기독, 우리 이제 뭐 크리스찬들 위한 종교 음악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솔로 뭐 컬렉션 올, 뭐 다양한 솔로 음악들을 모아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베이스 트럼본도 똑같아요, 다 있어요, 똑같이 테너 트럼. 그다음에 레코딩은 뭐냐? CD, 뭐 알토, 테너, 솔로, 솔리스트 뭐 CD 있고, 뭐 재즈 트럼본 연주자 CD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트럼본, 뭐 트럼본 앙상블, 그다음에 그냥 뭐 트럼본 CD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거 뭐 반주와 CD, 브라스 앙상블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트럼본 앙상블에 관련된 거, 트럼본 듀엣, 크리스마스 듀엣, 트리오, 크리스마스 트리오. 그다음에 콜테, 사중주, 사중주랑 피아노랑 같이 하는 거, 사중주랑 오르간이랑 같이 하는 거, 사중주랑 타악기랑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사중주, 크리스마스 곡들이 들겠죠. 그다음에 오중주, 육중주, 그다음에 칠중주, 팔중주, 구중주, 그다음에 뭐 십중주, 11, 12, 13, 14가 쭉 있죠. 그다음에 베이스 트롬본 앙상블, 그다음에 본앤 리듬은 뭐냐면 재즈에 관련된 건데. 자, 트럼본 4명이랑, 이제 뭐, 리듬이라고 하면 뭐, 기본으로, 베이스, 그다음에 피아노, 드럼, 그다음에 기타 뭐, 요 정도. 이렇게 4개 세트가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들이랑 같이 하는, 뭐, 4명 트럼본이랑 같이 하는 거, 5, 6, 7, 8,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브라스 앙상블.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재즈 메테리얼, 그러니까, 재즈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럼본 요거는 뭐냐 악기 파는 거예요. 알토 트럼본 들어가 볼까요? 악기 뭐 파는지. 자, 바하 알토, 뭐콘 꼬르뚜아 그다음에 피본 플라스틱 트럼본, 그다음에 존 파커 레스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다음에 샤이어 커스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테너 트럼본도 팔고, 뭐 BAC, 뭐 바하, 뭐 파하, 뭐 다양하죠. 그다음에 플라스 트럼본 똑같고, 그다음에 트럼본 바이 브랜드 이제 악기 회사별로 이렇게 뭐 바하, 콘, 호르뚜아, 이스트만, 에드워드, 겟젠, 홀톤, 뭐 킹. 이걸 클릭하면 이제 그 회사들 악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본 액세서리. 자, 테너, 알토, 마우스피스. 이게 이제 그 브랜드 바하, 콘, 팩스. 이거는 이제 복사한 거예요. 뭐 복사한 그 브랜드예요. 뭐 예를 들면 바하 거 오지 사이즈를 똑같이 복사해서 팔아요. 그래서 싸요. 근데 뭐 품질의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겠죠. 뭐 그리고 알레시. 이완 보시필드, 켈리, 그다음에 킹, 라스키, 뭐 모네, 쉘키, 그다음에 데니스윅, 야마,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베이스 트럼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우스피스 차트. 이거 진짜 좋아요. 가보세요. 자, 이게 보면은 테너 트럼본 마우스피스 컴페어슨 차트라고 해서, 자, 바하 마우스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다이노미네트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컵의 깊이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바하
아, 이게 이제 나온 거고. 자, 보면 우리가 보통 6번하고 5지 많이 쓰죠? 자, 이 기점을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비슷한지. 자, 회사별로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예를 들면, 뭐, 그리그 블랙은 6번이면은 뭐 6에서 6.5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네요. 봐, 마우스 핏으로 따졌을 때. 그 5는 좀 많이 크죠? 4.5도 많이 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그 엘리오. 비스는 100이라는 숫자가 요 사이즈랑 비슷한 거고, 그리에고도 요 정도 숫자 비슷하고, 알레시는 7이겠네요, 7. 라시키는 뭐 54. 뭐 쉘키는 5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뮤트. 뮤트 한번 볼게요. 버켓 뮤트는 뭐잘안 쓰니까, 뭐, 컵뮤트, 플랜저, 플라스틱, 프랙틱스 뮤트, 뭐 스페셜리티 뮤트, 뭐 특별 뭐 스트레이트 뮤트, 와와, 뭐 테너 트럼본 뮤트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뮤트, 베이스 트럼본, 그다음에 뭐 뮤트 백이랑 뭐 삭스, 그다음에 뭐 케이스, 그다음에 뭐 청소 도구들, 그다음에 이거 이제 가죽들, 뭐 이렇게 뭐 가죽들 있죠? 밖에다가 다른 가죽도. 이 가죽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어요. 리더 가드 차트.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이거 이름부터 다 나와요. 넥 가드, 레프트 핸드 그립, 라이트 핸드 그립. 자, 이거 영어잖아요. 이거 모르겠다. 자, 그러면 팝하거나 그냥 구글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구글 번역기로 돌리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다 나와.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쓰는 악기별로 해서 바하, 뭐, 벤지,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샤이어 많이 쓰니까 샤이어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자, 이 품명들을 써야 돼요. 그죠? 떼어 밸브는 이거고, 로터리 밸브는 요거를 써야 되고, 뭐 라지보어 뭐 떼어밸브는 이거 쓰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베이스 트롬본 거는 샤이어 베이스 트롬본은 이 품명을 써야 되고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자 리플레이스먼트 파트는 뭐냐면은 수리할 때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다뭐 스프링 뭐 나사들 있죠. 그런 거 바하 거 있고 다 있어 이것도. 회사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뭐야 이 밸브 시스템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있죠.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나사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다 파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슬라이드 레브리컨트는 뭐냐면은 오일 슬라이드 오일들 뭐 가볼까요 이것도 자. 그 오일들 있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밸브 오일.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액세서리인데 뭐 양말도 파네.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저.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버프. 버징 연습하는 거 악기에다 꽂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그거고. 이것도 그거고. 좀 특이한 거 없나? 특이한 거가 별거 없네요. 한번 보시고 뭐 찹스틱도 팔고 마우스피스 케이스도 팔고 이거는 이제 작은 마우스피스 뭐 36관짜리 마우스피스를 42사이즈로 만들어 주는 거뭐 그런 거고 이것도 마우스피스 케이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쭉 보시고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제네럴 액세서리. 자, 브리딩 에이드 뭐냐? 숨 쉬는 거 도움 주는 것들, 호흡 연습할 때 도움 되는 것들.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스피로미터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여튼 저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G봉도 파네요. 그다음에 디지털 레코더도 파네요. 뭐 이거 녹음 장비들. 자신의 소리를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악기 닦는 것들. 그다음에 히어링 프로텍션. 뭐귀 마개 이런 거겠네. 그렇지. 우리가 원체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건 사실 뭐 그냥 3앰프 사면 되니까 이어플러그는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매뉴스크립 페이퍼 이거 이제 악보 종이 뭐 오선지라 하죠. 이거 뭐 이거까지는 여기서 살 필요 없고. 메트로놈도 여기 다양하게 있네요. 메트롬도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사면 되겠고. 그다음에 뮤직 폴더는 뭐 필요 없고. 뭐 스탠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튜너는 뭐 아시죠? 튜너. 자, 여기에도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ITA, International Trombone Association 홈페이지, 그다음에 온라인 트럼본 저널, American Trombone Workshop, 그다음에 South East Trombone Symposium, The Guelio Peggio, 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진짜 좋은 사이트입니다. 꼭 여기 가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볼 때는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자, 더그 엘리오 홈페이지예요. 더그 엘리오 홈페이지. 이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예전에 보스턴 심포니 베이스 트롬본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고 엄청 그 되게 학구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알고 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뭐 바이오그래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뭐 디스코그래피는 이제 음반 내는 것들, 아티클은 이제 자기가 썼던 글들, 그다음 리소스 스케줄, 뭐 스케줄은 자기의 스케줄.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요기예요. 리소스가 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자, 여기 들어가면은 오케스트랄 오디션 레퍼토어, 오디션 그 우리 오케스트라 오디션 볼때 다양한 오케스트라 액수업 있죠.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본의 역사, 그 다음에 100 Essential Work for Symphony Bass Trombonist. 자, 100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테너도 있거든요. 이건 지금 이분이 베이스 트럼본이어서 이걸 냈는데 어쨌건 간에 이것도 오케스트라 액수업에 관련된 책에 그 관련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더그 엘리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디션 테이프, 그다음에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 오케스트라 오디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럽 쪽 독일 쪽 오디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악기라든지 유럽하고 미국하고 쓰는 악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악기부터 얘기를 해주네요, 다양하게. 그다음에 젊은, 그러니까 악기 시작한 지 별로 안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소스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컬리지 레벨,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되는 애들의 레퍼토리, 뭐 다양한 곡들, 그 다음에 교회 관련된 것들. 근데 서펀티스트는 뭐냐면 옛날 튜바의 그 전시, 튜바의 지금 전신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거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베이스 트롬본 음반들, 음반에 관련된 걸 썼고, 그다음에 자기가 1997년 3월 31일 날 리사이틀 한 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그 설명 써놨고, 그다음에 야마 마우스피스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고, 다니엘 체스터 프렌치의 옛날 뭐 이거는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트럼본 유머, 그 다음에 뭐 이러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때는 여기에요.
맨첫 번째 거. 오케스트라 오디션 레퍼토. 자, 여기를 가보세요. 이것도 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은, 알죠? 구글 번역기 돌리세요. 무슨 말인지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테너 트럼본부터 나와요. 이 순서는 뭐냐면은, 제일 많이 질문하는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쭉 있죠. 제일 자주 나오는, 자주 출몰하는, 자주 사용되는 그 오케스트라 시험 볼 때의 액셉들을 쫙 나온 거예요. 그쵸. 라벨, 볼레로, 브람스 심포니 1번, 모차르트 트래킹, 스트라우스, 틸, 유렌스 피겔, 그 유쾌한 장난, 베를리오즈, 헝가리안 마치, 로시니 윌리엄 텔, 오버추어, 바그너 라이더 더 발퀴리, 바그너 타노이죠. 그다음 슈만 3번, 말러 3번. 이거는 잘안 나오는데 외국에서 많이 나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러시안 이스터 오버추어. 그다음에 이것도 자주 안 나오고, 이것도 자주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트럼본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볼레로 눌러볼까요? 짱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톰 에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리조나 트럼본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거의 그 볼레로를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구글 번역기 돌려보세요. 그러면 뭐 이해 못할 말, 뭐100% 이해 못하더라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자 볼레로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뭐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뭐 한번 해서 알아보시고 구글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죠. View the Excerpt. 쫙 누르면은 악보도 쫙 나와요. 여기 다시 Back to the Article 하면은 아까 그 페이지로 가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글리오 사이트는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딴 거는 별로 볼거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이 프리드만 이 사람이 누구냐?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 아주 전설적인 트럼본 연주자죠. 현재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사람 거를 보면은 자, 아리클.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하나씩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보세요. 이 사람 되게 뭐 좋은 말 많이 써놨어요. 마인드 오버 매러 혼, 유즈 유어 헤드, 이런 거 대사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큐먼트 노트, 뭐, 더 임포턴트 싱잉 인 릴레이션 투 브라스 플레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가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금관악기 연주하는 데 있어서 이 노래와 관련된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쓴 거예요. 마이클 베커라는 사람. 자, 2017년 8월 4일 날. 이게 영어죠. 이거 그림이잖아. 그죠? 그림이잖아. 이거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쫙 복사를 해서. 그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쫙 해서 복사. 그다음에 구글 가서 붙여넣기. 빵. 300점. 오케이. 미안. 왜안 나오나 했네. 그만 지워볼까요? 아직도 넘었니? 넘었네. 상당히 긴 글이네. 뭐 많이 지우고 뭐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와, 뭐 이렇게 길어. 됐다.
이렇게 나와요. 트럼본 연주자로서의 나의 공부 과정에서 나 항상 음악으로서 놀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진짜 이게 무슨 예전같이 구글 번역기가 진짜 구글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요즘에 거의 이게 거의 한80% 이상은 이해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이 프리드만은 항상 그걸 가서 보면은 아티클에 가서 이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뭐 퍼블리케이션 볼까요? 레코딩 있고 레코딩 한번 가볼까요? 제이 프리드만이 녹음한 음반들 그다음에 트로모 콰이어 이것도 파네요 다. 다 설명이 나와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기가 아렌지한 편곡한 열두 트럼본을 위한 거 이런 거쫙 있어요. 쫙 있어요. 쫙 있어요. 한번 보시고 너무 방대하니까 그 다음에 브라스 앙상블 이것도 똑같아요. 쫙 있어요. 보시고 네, 트럼본 콰이어 스터디 자 이것도 볼수 있어요. 오 이거는 지금 무료로 배포하는 게 맞네요. 이게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대학교나 뭐 자신이 트럼블 앙상블을 하고 싶을 때 공부가 되는 거. 12 트럼블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건 브루크너 7번. 그다음에 이건 말러 심포니 6번. 그다음에 뭐 유니슨 스터디. 자, 코랄 스터디. 뭐 이거 다 있어요. 무브먼트. 뭐다 있어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거 와서 한번 보시고 이거는 안 봐도 되는데 이 사람 사진 나오는 거라 그쵸? 이거 바이오그래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 대해서 쓴 거고 컨택은 뭐 레슨 받고 싶다 그러면 이름 쓰고 이렇게 쓰고 이메일 쓰고 그다음에 헬로 뭐 제이 프리드만 뭐 아임 뭐 이렇게 써서 보내면 연락이 오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트럼본 엑셉트.org. 자, 이 ORG는 뭐냐면은 돈을 안 받고 하는데요. 비영리 단체만 다룰 수 있는 도메인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뭐를 하냐면은 자, 제가 만일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제 테너 트럼본이니까. 근데 오케스트라 엑셉이 뭐 예를 들면은 볼레로 합시다, 볼레로. 볼레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자, 여기 볼레로. 볼레로가 있으면, 짠! 하고 이제 악보가 나와요. 실제 악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버전의 그 녹음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이름과 누가 지휘했는지 오케스트라 이름하고 지휘자 오케스트라 이름 지휘자 근데 우리는 지금 2019년에 사니까 저는 이렇게 옛날 거는 잘안 듣고 그래도 뭐 2000년대 거 이상부터 들어보거든요 2009년 런던 런던 거 있고 파리 오케스트라 2012년 거 있고 여기 있네요. 아, 근데 이게 그라모프 한번 2015년 제일 최신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딱 클릭해요. 그러면은 요 위에 이게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자, 베이스 트럼본도 있어요. 저는 제일 많이 들어와 봅니다. 이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엑셉에 관련된 것들, 다양한 버전의 음반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이 사이트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윌 킴벨 트럼본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다른 거는 뭐 크게 볼거 없고요. 이 사람은 뭐에 관련된 걸 많이 썼냐면은, 자, 호흡법, 그리고 트럼본의 역사. 진짜 완전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봅시다. Breathing. Breathing. 자, 숨 쉬는 호흡법에 관련해서 되게 의학적이고도 뭐 다양한, 그거 진짜 디테일하게 써놨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구글. 우리는 구글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 10가지의 방법. Improve breathing. 뭐냐면은 호흡법을 더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도 있고, 뭐 블로그에도 올려놨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알토 트럼본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알토 트럼본과 뭐그 성악이랑 같이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알토 트럼본에 관련된 것들 진짜 많아요. 알토 트럼본 포지션 차트까지 나왔네. 한번 이거 하나 볼까요? 러닝 트럼 알토 트럼본 어떻게 배우는지. 자, 완전 다 자세하게 나왔죠. 자세하게 나왔죠. 이것도 우리는 뭐를 하냐? 구글 돌리시면 되죠. 번역기. 자, 알토 트럼본의 히스토리 타임라인. 자,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요. 알토 트럼본의 역사에 대해서. 1400년부터. 진짜. 가끔 궁금하셨죠? 이런 거. 재밌어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보세요. 진짜 재밌죠? 재밌어요, 이거. 저 여기 사이트 제가 이제 미국에서 논문 쓸때 여기 진짜 많이 와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강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테너 트럼본. 테너 트럼본 아예 너무 방대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초, 17세기 중간, 17세기 마지막, 18세기, 19세기 초, 19세기 중간, 19세기 말, 20세기.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리 리러처가 뭐냐면은 그 되게 예전에, 지금 현재 말고 완전 초기의 트럼본의 그 솔로들, 솔로 작품들이나 뭐 보컬 솔로 위드 듀오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옛날 뭐 성악이랑 같이 했던 것들, 뭐 트럼본이랑 코넷이랑 하는 퀸텟 뭐 이런 거 진짜 다양해. 이 사람은 진짜 그 역사적인 것들에 되게 추첨을 둔 사이트여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보시는 거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 눌러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액추얼 진짜 그 유튜브 링크도 걸어 놓으셨네. 트럼본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진짜 좋아요. 자신이 논문을 쓴다, 뭐 트럼본의 역사에 관한 거뭐 쓴다, 이거 진짜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아이콘 그래피는 뭐냐면은 옛날 여기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트럼본 이제 사진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림에 트럼본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거. 이런 거고. 뭐, 악기도 파네. 아니구나. 이거 BYU. 이 사람이 BYU 그 트럼본 교수님이시거든요. BYU가 어디냐면은, 홈 가봅시다. 이분이 어디 교수님이었더라? 아, 이분이 어디셨더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도 되게 좋아요. 윌킴벨 사이트. 제가 사이트 링크는 다
거기 설명란에다가 다 달아놓을 테니까 가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사이트. 자, 트럼본존 닷 ORG가 들어가면은 비영리단체라고 얘기했죠. 자, 이분 여기가 누구 사이트냐면 브래드 에드워드라는 트럼본 교수님이자 진짜 트럼본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무슨 글을 쓴 무슨 책을 썼냐면은 우리가 많이 본게 뭐냐면은 이 책일 거예요, 이거. 립슬러 책. 잘 크게 안 보시려나? 이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본 크래프트 이런 책도 되고 Simply Singing for Wind 이것도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드론 좋아요. 다 이런 책을 파시는 분인데 이 이런 책을 파신 분이나 뭐 이런 책을 다 뭐지? 편찬하신 분인데 그리고 트럼본 팁 미니 엑서사이즈 뭐 이것도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글 우리는 항상 구글을 돌립니다. 구글 번역기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면은 이 설명을 듣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 악보를 받으려면 여기 딱 이거 누르시면 돼요. 쫙 나와요. 그죠?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받고 싶으면 쫙 누르시면 다 기본 연습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예요. 뭐야 이건 안 나오 이건 근데 뭐가 막혔네. 자 이런 거다 그런 거예요. 기본 연습이에요. 연습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프리 오디션 솔로 이건 뭘까? 저도 오랜만에 와봐서 클릭 브라스 트럼본 솔로 A 뭘까 이게? 미들스쿨 오디션 솔로 아 이거 악보 다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네. 이런 거뭐 있네요. 오디션 볼때 필요한 것들이 있네. 아이들 중학생들 뭐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거할때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거네요. 여기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도움 될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고 자 이분이 작곡한 게 있어요. 본윅 펜페어라는 트럼본 앙상블 곡인데 이걸 무료로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페어 1번부터 7번까지 이거 되게 좋은 뭐 작곡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여기 스코어부터 해서 파트북까지 쫙 있거든요. 공짜예요. 자 자신이 뭐 앙상블 트럼본 앙상블 같은 걸 한다. 이거 무료니까 다운받아서 연습해보시는 거 좋죠. 그쵸? 저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 오거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좋은 사이트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와서 보시고 자 그다음 자 미스터 디킨스의 밴드 스터프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 트럼본을 가르치는데 트럼본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전문 연주자도 있지만 뭐 자기가 관악부에서 나뭐 밴드부에서 아껴보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다양하게 펀더멘탈 포 비기닝 밴드 뭐냐면은 기초적인 것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관악부 처음 하는 사람들의 그 기초적인 것들 우리는 트럼본 가면 트럼본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진짜 완전 근본부터. 이게 도다. 1포지션 B플랫, 그죠? 롱톤 연습, 아티큘레이션, 스케일, 슬러. 뭐 뒤에 이제 앙상블을 위해서 연습하는 플렉시빌리티. 진짜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6th 그레이드 밴드면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여긴 조금 난이도가 생기겠죠? 바로 난이도가 생기네, 그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이런 것들. 여긴 더 이제 전용할수록 이제 난이도가 생길 거예요, 그쵸? 7학년이니까 1학년. 점점 올라가, 난이도가. 쭉 있어, 진짜 디테일하게. 이게 되게 좋아요, 여기 사이트. 그 다음에, 그래서, 펀더멘탈, 메서드. 메서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모르잖아요, 영어잖아. 이거 설명 모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복사해서. 알죠? 번역기 돌리시면 됩니다. 다큐멘트, 문서들. 뭐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다 나와 있으니까 뭐 하고. 재즈밴드, 팻밴드, 뭐 진짜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밴드메이트 어플리케이션도 있네. 얘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었네. 튜너 만들었네. 이런 것도 다운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노래. 그래서 뭐 들어본 거 볼까요? 자, 크리스마스 포 밴드 키즈, 진짜 어린애들이 하는 거.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오르벨,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진짜 쉽죠? 쉽게 하는 거. 아니, 자기가 방과후에서 아이들을 초등학생 가르친다, 이런 거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콘서트 레코딩 뭐 이런 거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 다 봤네요. 한 제가 사이트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인데, 아주 그 전문가가 필요한 사이트부터 해서 아주 지금 맨 마지막에 봤던 아마추어까지 다양하게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되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제발 네이버에서 트럼폰 치지 마라. 뭐안 나온다. 네이버에다가 칠 거는, 이게 트럼본이 이제 우리나라 악기가 아니잖아요, 서양 악기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구글이나 뭐 인터넷,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가 이제 외국 사이트, 파이어폭스나 이런 데다가 뭐 검은고를 검색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네이버에 검은고 치면은 엄청 나오겠죠, 한국 사이트니까. 한국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트롬본이라는 서양 악기를 하기 때문에 서양 사이트를 이용, 그 검색을 뒤에는 구글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이랄까, 팁이라고 할 거면은, 영어 공부를 좀 해두시면은 진짜 좋아요. 우리가 트롬본이라는 서양 악기를 하기 때문에 트롬본을 에 대해서 진짜 다양하게, 학구적이거나 더 진짜 다양하게 들어가고 싶으면은 영어를 하시면은, 영어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편해지고. 오늘 영상이 엄청 길것 같은데, 뭐 하여튼 또 교재도 할 거고, 진짜 할게 너무 많은데, 요즘 틈틈이 진짜 어떻게든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진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노니까 알람 설정까지 하면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